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요즘에 일본은요, 야경이 굉장히 예쁜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야경과 일루미네이션 현장을 한 군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곳일 것 같아요. 바로 텐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요즘에 일본은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꽤나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곳저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후쿠오카에서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텐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곳은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신텐초 상가입니다. 사실 이곳은 쇼핑을 하러 많이들 오시죠. 그런데 오늘은 그 쇼핑보다는요,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아주 예쁜 일루미네이션 현장들 눈으로 같이 한번 담아 보실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곳이 이곳 신텐초 상가의 상징이 되는 인형시계입니다. 매시 정각이 되면요,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그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인형을 구경하실 수도 있거든요. 기회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신텐초 상가 라인 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곳에 장식되어 있는 일루미네이션 현장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뭐 사실 크리스마스가 끝난 지 벌써 한참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신텐초 상가에서는 여전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많은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 장치들을 해놓았습니다. 뭐 시기가 많이 늦긴 했지만 이렇게 또 늦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해보는 것도 꽤나 나쁘지 않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가 그리워 아무것도 말하고 싶어 My love, one love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신텐초 상가는 이 정도로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바깥쪽으로 한번 나가볼까 해요. 순서는요, 이와타야 백화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일루미네이션 현장들, 그리고 솔라리아 스테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고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일루미네이션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발걸음 옮겨보실게요. 지금 이와타야 백화점 앞쪽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두 가지의 아주 예쁜 조형물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들 어떤지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솔라리아 스테이지를 지나서 이와타야 백화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그 두 번째 조형물을 하나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그 테마가 조금은 재밌습니다. 메리 트로피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모습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케고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일루미네이션 현장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곳의 테마는요, 어메이징 텐진입니다. 얼마나 어메이징 하길래 테마 자체를 어메이징 텐진으로 해놨는지 지금부터 같이 보러 가실 텐데요.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곳 케고 공원은요, 조금은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난파의 현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서 난파라는 것은 헌팅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곳에서 많은 헌팅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런 조금 불명예스러운 취지가 아니라 오늘은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아름다운 일루미네이션 장치들 같이 구경하시러 한번 가보실게요. 케고 공원 한가운데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가 끝난 지 좀 지났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시기에 다시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는 것도 뭐 나쁘지만은 않은 경험 같아요. 그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오늘은 후쿠오카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 한 군데인 텐진 지역의 야경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일루미네이션 현장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전히 한국이 더 춥기는 합니다만 이곳 후쿠오카도 지금은 꽤나 많이 추워졌거든요. 혹시나 지금부터 후쿠오카에 관광 오시는 분들은요, 감기 걸리시지 않게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요. 오셔서 맛있는 것들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여행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으로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세요.